안녕하세요. 요리 연구가 대령 숙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일본식 감자 고로케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오늘은 제가 삼겹살을 이용해서 삼겹 고로케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그 삼겹이 없으시는 분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감자와 삼겹만 빼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삼겹살이 싫다 그러시는 분들은 소고기 민지를 사용해서 똑같이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야채가 양파하고 당근을 기본으로 사용했는데 집에 파프리카나 다른 이제 피망 그리고 좀 매콤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청양고추를 조금 다져서 사용하시면 매콤한 또 고로케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해 봤습니다. 이렇게 자 재료부터 한번 알아보고 쉽고 간단하지만 이자카야에서 먹는 똑같은 고로케 맛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영상 출발하겠습니다. 재료 설명하기 전에 댓글로 이렇게 좀 문의나 의견들을 좀 많이 내주시는데 저는 웬만하면은 그게 합당하다고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이 내주시는 의견에 따라서 참고해서 수정하고 보완을 해서 준비를 하지만 지금 보시면 의견들이 뭐 개인마다 다 틀려요. 영상을 조금 설명을 조금 느리게 해줘라. 또 아니면은 영상이 너무 느리다. 설명을 조금 빨리 해줘라.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자막을 넣어달라고 하신 분. 그리고 개별적으로 자막을 하나씩 설명하면서 넣어줘라 하는 분. 이렇게 조금 많은 의견들이 이렇게 겹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제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그게 제일 편한 것 같고요. 그런 부분 말고 다른 부분은 제가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수정을 할 거예요. 글자 색이 눈에 너무 안 띈다, 글자가 너무 작다 이런 거는 제가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대로 조금 수정해서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감자를 이렇게 준비를 해놨어요. 고로케를 만드는 과정은 감자를 먼저 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두껍게 썰거나 하면 지금 오늘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타이머가 맞춰놓고 할 건데 타이머가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안 익을 수가 있다는 소리예요, 감자가. 그래서 조금 얇게 이렇게 이 정도로 얇게 더 얇아도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해서 좀 재단을 해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양파도 요거보다 조금 더 두껍게 썰어도 되고요. 씹는 맛이 있게 이렇게 해서 양파도 이렇게 조금 찹을 쳐놨습니다. 그리고 당근도 마찬가지로 얇게 찹을 쳐놨습니다. 그리고 좀 독특하죠? 저는 집에 예전에 우리 친구가 보내준 냉삼겹이 있어서 그거를 우선 오늘 활용을 해볼 거예요. 삼겹살 고로케. 그래서 삼겹살도 이렇게 조금 찹을 쳐놨습니다. 자, 그리고 계란, 밀가루, 그리고 오로지 간은 맛소금 하나만 가지고 하겠습니다. 맛소금, 그리고 후추. 자, 마지막으로 우리 또 이제 친한 형님이 찬조해 주신 빵가루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자, 요즘에는 이제 107번째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데 저울하고 이런 거는 제가 얘기를 안 하죠. 좀 많이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은 재료에 저울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알려드려야 되니까 가정용 저울이 그 다음에 타이머 이렇게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조리법으로 들어가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냄비에 저는 이렇게 감자를 찜기 위에다가 올려놨습니다. 삼바리를 집에 고구마도 쪄드시고 하는 삼바리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물을 넉넉하게 잡으시고 감자를 지금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불을 먼저 켜주세요. 자, 불을 켜주시고 그리고 김이 올라오면 밑에 물이 이제 팔팔 끓으면 그때부터 타이머를 잴 거거든요. 우선 뚜껑을 덮어놓고요. 이렇게 타이머를 제가 15분을 지금 맞춰놨습니다. 그러면 물이 끓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타이머를 눌러서 감자를 먼저 익혀 보겠습니다. 자, 물이 끓기 전까지 저는 이렇게 따끈한 차를 한 잔 준비를 했어요. 네, 간에 좋다는 헛개 차인데요. 괜찮네요. 네, 그래서 저는 3개씩이나 무려 이렇게 한 잔을 먹으면서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물이 끓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김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자, 보시면 물이 끓죠. 자, 뚜껑을 덮어 놓으시고 이때부터 15분 타이머를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15분이 지났는데도 감자가 덜 익을 수가 있어요. 너무 두껍게 이제 썰었다든가 그러면 감자가 덜 익을 수가 있어요. 그때는 조금 더, 한 2, 3분 정도 더 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시간이 다 됐습니다. 2, 1, 0. 자, 여기서 불을 이제 꺼주시고, 자, 뚜껑을 한번 열어볼게요. 어우, 이제 잘 익은 것 같아요, 지금. 자, 이렇게 익은 거를요, 뜨거울 때 으깨주셔야 되거든요. 차가울 때 으깨면 잘 으깨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뜨거울 때 으깨야 되니까 제가 옆에 볼에다가 담아서 으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믹싱볼에다가 제가 이제 담아놨고요. 아, 저는 집에 뭐 방망이 같은 게 없어요. 홍두깨라든가 뭐 절구, 공이가 있는 사람들은 여길 그걸로 해서 으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너무 곱게 으깨실 필요는 없어요. 약간 덩어리가 져야 요 고로케도 약간 씹는 맛이 있겠죠. 자, 그러면 이 김을 조금 빼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 상태에서 으깨면요, 이 수분이 있어서 질척거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덜어 놓으시고 한 5분 정도만 김을 조금 빼주시고 수분을 날려주시고 그리고 나서 으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감자를 다 으깨놨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릴까요? 요 감자에 우리 아까 야채들 다져놓은 거 그냥 넣으시고, 그리고 연유, 그 다음에 소금, 설탕, 그리고 마요네즈 조금 넣으시면 그냥 감자 떡 샐러드가 되는 겁니다. 팁이죠. 그러니까 요거에 그대로 저 재료를 넣고 염도만 맞춰주시고 소금으로, 그리고 연유, 달달하게 연유를 넣어주시고 설탕 조금 넣어주시고 그리고 마요네즈 이렇게 넣어주시면요, 감자떡 샐러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야채를 고로케에 들어갈 야채나 고기라고 볶아 보겠습니다. 자, 우선 저는 삼겹이 있기 때문에 굳이 기름을 안 두르고 할 거고요. 만약에 없으신 분들은 그냥 감자 고로케만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우리 버터를 10g만 넣어서 녹여주세요. 그리고 이 과정을 똑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불을 먼저 켜주시고 그리고 삼겹살을 넣겠습니다. 자, 넣으면은 이제 기름이 좀 나오겠죠?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살살 볶아주세요, 먼저. 자, 먼저 삼겹살을 먼저 완전하게 익혀야 돼요. 어차피 나중에 고로케는 튀겨야 되기 때문에 요 삼겹살이 감자 안에 들어가서 나중에 기름 안에 들어가면 사실상 안 익을 수가 있거든요. 열이 잘 전도가 되지 않아서. 그래서 여기서 완전하게 익혀줄 거예요, 먼저. 그리고 익혀줘야 또 수분이 많이 날아가서 나중에 고로케가 질척거리거나 이러지 않아요. 뽀송뽀송한 고로케. 자, 이렇게 볶아주겠습니다, 먼저. 그리고 뭐 얇게 썰어놔가지고요. 삼겹살도 금방 또 익을 거예요. 자, 지금 센 불로 볶고 있는 거고요. 자, 금방 익겠죠? 우리 구독자분 중에 이민서의 구독자님께서 다이어트를 하신다는데 제가 이렇게 맨날 올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지금 다이어트 중인데 지금 참기가 힘들어요. 지금 저녁 시간이거든요. 늦은 저녁 시간인데.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 여기다가 양파
채를 또 넣어 줄 거예요. 그리고 당근, 네, 같이 넣어서, 네, 볶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기도 있고 지금 당근도 어느 정도 있고 양파도 다 익었을 때 아까 준비한 맛소금을 넣겠습니다. 오, 맛소금 양이 왜 이렇게 많아? 짠 거 아니야? 네, 맞습니다. 이 부재료들이 짜야 돼요. 그래야지 이따 감자랑 섞이면 간이 딱 맞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후추까지, 네,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한번 빠르게, 네, 섞어주시고, 네. 어우, 향이 너무 좋아요. 네. 자, 볶아주시고, 그리고 불을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감자 삶아 쪄놓은 거랑, 그리고 지금 아까 고기하고 양파 당근 볶아놓은 거를 이렇게 섞어주시면 됩니다. 자, 완전하게 식지는 않았어요. 지금 잘 섞어주시면 되고요. 이 상태로 그냥 먹어도 되게 맛있거든요. 예전에 저는 많이 먹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자, 이렇게 섞어주시면 돼요. 뜨겁지가 않으니까 손으로 골고루 잘 섞어주셔도 되고요. 손에 좀 묻는 걸 좀 싫어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예, 나무주걱이나 이런 걸로 섞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보세요. 그냥 먹어도 맛있어요. 사실. 자, 골고루 우선 잘 섞어서 모양을 잡아서요. 이제 그리고 똑같이 돈가스 그 만드는 것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네,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그 감자 이거는 완성이 됐어요. 되게 맛있어요. 사실 먹어볼게요. 되게 맛있어요. 어우, 간간하면서 감칠맛까지. 네. 자, 그러면 요번에는 만들어 봐야죠. 자, 이렇게 잡고요. 모양은 마음대로 만드셔도 되거든요. 사실 이 안에는 모든 게 다 익어 있기 때문에 크든 작든 상관이 없어요. 저는 그냥 동그랗게, 예, 그냥 만들어 줄 거예요.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자, 한 두세 개만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해서 동그랗게 그냥. 이게 또 튀김가루가 이제 묻고, 예, 빵가루가 묻으면 더 커지거든요. 엄청요. 그러니까 주의하셔가지고 잘 이렇게 해서 하나만 더 만들어 볼게요. 뭐 이렇게 만들면 안 돼요? 예, 됩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그냥. 예. 예, 상관없어요. 동그랗게. 자, 이렇게 하고요. 다음에는 이제 바로 그 돈가스 만드는 방법처럼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온 거는요, 먼저, 자, 이렇게 만들어 온 거는 밀가루에다가 한번, 네, 밀가루를 한번 입혀주세요. 살짝. 이 밀가루가 나중에 감자가 새어나오는 거를 방지를 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잘 이렇게, 네. 그리고 밀가루가 두껍게 묻어 있거나 잘 안 털어내면요, 나중에 거기가 빵꾸가 나서 감자가 다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네, 계란 담갔죠? 계란도 충분하게 이렇게 묻혀주세요. 자, 그리고 어디로 갈까요? 이제 당연히 빵가루로 가야죠. 네, 빵가루 쪽으로 가서 여기서 그냥 묻혀주시면 돼요. 돈가스 만드는 것처럼 그냥.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팁을 드리면요, 지금 보시면 빵가루는 습식보다 이 고로케는 건식을 사용해서 아주 고운 빵가루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하나만 더 만들어 볼게요. 이제 원형, 네,
우선 묻혀주세요. 밀가루를 먼저 살짝 묻혀주시고요. 그리고 잘 털어주셔야 돼요. 잘 털어주시고 계란에다가 네, 들어가서 계란물도 잘 묻혀주셔야 됩니다. 네, 구멍이 없을 정도로. 자, 이게 보시면 여기 지금 보시면 이제 구멍이 났죠? 여기도 잘 이렇게. 예. 그리고 옆으로 옮겨서 빵가루에다가 네. 살살 해주셔야 돼요. 감자니까. 살살살살 묻혀주시면은 또 이렇게 고로케가 완성이 되겠죠. 자, 그러면 조금 만들어 놓고 바로 네, 한번 튀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로케는 어느 정도 만들어 놨고요. 이번에는 이제 튀겨야 되는데요. 150도 온도에서 저는 2분간만 튀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머는 이렇게 2분을 맞춰 놨고요. 그리고 온도 보는 방법은요, 이렇게 약간 무거운, 아까처럼 약간 수분이 있는 네, 반죽을 살짝, 빵가루나 반죽을 이렇게 준비를 하세요. 그래서 딱 떨어뜨렸을 때 한 요 정도 네, 내려갔다가 올라오면 됩니다. 한번 지금 넣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네, 요 정도는 조금 온도가 모자라는 거고요. 조금만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적외선으로 한번 쏘아 볼까요? 네, 거의 네, 평균적으로 보면은 거의 네, 150도가 지금 다 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고로케를 넣어보겠습니다. 아, 긴장돼. 자, 이렇게 준비한 만들어 놓은 고로케를 넣겠습니다. 자, 아이고, 잘 튀겨진다. 이쁘다, 이뻐. 자, 이렇게. 자, 넣는 순간부터 타이머는 눌러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원형 고로케 네. 넣고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까지 넣습니다. 자, 타이머는 눌러놨습니다. 자, 시간은 거의 다 되었습니다. 자, 어떻게 잘 튀겼나 한번 볼까요? 어차피 속에 다 익었기 때문에요. 그렇게 크게 오래 튀길 필요는 없습니다. 자, 보세요. 자, 이렇게.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잘 나왔죠? 자, 그러면 제가 2분 네, 접시에다가 담아서 세팅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감자 삼겹살, 네, 고로케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색도 이쁘게 나오고요. 바삭바삭해요. 자, 한번 손 씻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먹을 거니까. 자, 이렇게. 네, 좋죠. 네,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바삭바삭해요, 소리가. 자, 이렇게 해서 또 오늘 또 감자 삼겹살 고로케가 완성이 됐는데요. 요거는 사실 미리 아까처럼 돈가스처럼 만들어 놓고요. 서로 붙지 않게 해서 냉동실 보관하셨다가요. 튀길 때는 상온에다가 그래도 한 1시간 정도를 놔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2분 정도 튀겨가지고는 속에 얼어있는 감자가 녹지가 않아요. 차갑기 때문에 속에가. 그렇기 때문에 1시간 정도 상온에 두셨다가 그리고 튀김기에 넣어서 튀기면 되겠고요. 그리고 속에도 다 익었기 때문에 그 요새 에어프라이기 있죠? 에어프라이기에 시간을 맞춰서 한번 익히셔도 튀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보세요. 너무 바삭하게 잘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또 아쉽게 또 헤어질 시간이 되었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레시피를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